여기 그 택배 그, 왔으니까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그 민방위 옷은 뭐예요? 네. 기안84 2만년? 네. 완전 그냥 공장 잡아. 와 대박. 컨셉 잡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어떻게 싸? 그 사무실 갔다가. 아 이거 그림도 그려주세요. 예. 네. 아이고. 저희 옷 뒤집어 입은 거 아니지? 어, 네, 여기. 우와. 물 떠올게요. 어우, 저 자꾸 끌고 오셨네. 나 혼자 산다에 나온 유명한 거. 대박이다. 와장창. 얼굴 너무 괴상하게 그리는 거 아니야? 저 얼굴이야. 그 사촌 형 오빠인데 네, 오빠, 네. 네. 성함. 엄청 팬이 민준 오빠 안 봤어 민준 오빠 민준 오빠 민준복 관심이야 아 훌륭하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게 참 드릴 게 없고 치킨이라도 좀 싸가세요. 아까 형 배고프다면서요. 아, 작가님 치킨 좀 주세요. 어, 치킨? 아까 계속 전전 빼다가. 주세요 이거 뒤에. 네. 아, 네. 아 예, 죄송합니다. 빨리 치킨. 치킨. 여기 다치셨어. K-K? 치킨. 빨리. 네? 치킨? 네, 치킨. 치킨. 아, 괜찮아요? 손에 치킨 들어주세요. 아유 오케이. 아유 오케이. 치킨 빨리. 치킨. 아 정신 없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네. 언제 내리는 건가 그러면? 오케이 네. 빠이. 내리는 건가? 네. 안녕히 계세요. 야, 이대로 가시면 또 이제 언제 봬요? 또 네. MT 때. 어, 저 MT 때 또 올게요. 아 그래요? 네 스키 타요. 스키. MT 내년 내년 MT. 드라마 짧은 거예요 그때쯤에. 아, 들어가. 안녕하세요. 네,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진짜 여러분 오늘 침착맨 게스트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아 어렵게 모셨어요. 자 이렇게. 네네네. 아 칙칙하다고요? 아 지금 잠깐. 어, 아 이거 느낌 있네요. 뭐 그 길고양이 뭐 그 사료통도 아니고 길고양이도 꼭 그. 우리 여러분 배고프니까 이렇게 치킨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 물도 좀 채워주시죠. 치킨 받았어요. 물은 우리가 주겠지. 어? 이거 누가 먹고 오세요? 먹다 남은 거. 야, 콜라 콜라. 의리 없게 제가 혼자 먹고 먹었네요. 기다리면서 시킨 건데 이게 남아가지고. 아, 근데? 이거 아니야 짬뽕. 짬뽕 보니까 그건 드는데. 아 그래요? 커피 좀 여기다 부어드릴까요? 아 장난해? 그럼 먹어야죠 그럼? 부먹? 이거 아까 뜯어가지고 종이컵이 다른 거거든요? 네 괜찮아요. 맘만 먹을게요. 짬타 이거라고. 요게 맛있더라고요. 요게. 이거? 어디 건지 맞춰봐. 조촌. 오, 그리고 가운데 건. 네네? 아, 가운데는 딱 느낌 오잖아요. 뭐지? 왕 큰 거 이거 뭐였죠? 뭐예요, 맞춰봐. 맞춰봐. 뭐? 그 유명 그. 모르면서 찌질이가 뭐. 프랜차이즈. 다 프랜차이즈 이것도 프랜차이즈. BBQ. 아닌가? 맞아? 아, BBQ. BBQ. 땡. 이거 치킨이 다 달라요? 아니, 지금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종류. 아, 그러네. 뭐 치킨 토너먼트 했나? 아까 저도 남은 거 한 다섯 조각 먹었어요. 작가님은 끝내줘서. 아, 아까 들고 나간 게 먹이 주러 나간 거구나. 왜 그걸 들고 나가나 했네. 전 한바탕 했죠. 아까 먹이 주러. 자, 한번 갈게요. 원. 속보. 8년 전 오늘, 프로게이머 홍진호가 공군 에이스에서 제대했다고 한다. 새해를 2일 남기고. 갑니다. 네. 세계도. 초, 예. 땡유. 아, 이거 니가 본 거야?
아니야. 소예가 먹던 건 네가 먹으려는 줄 알았어. 그럴게요. 자. 안녕하세요. 12월 30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여자친구의 시간을 날려서 첫 곡으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8년 전 오늘 2010년 12월 30일에 프로게이머병이었던 홍진호 씨가 제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새해를 이틀 앞두고 제대를 했어요. 그죠? 그때만 해도 폭풍적으로 프로게이머로 이름을 날렸던 홍진호 씨가 8년 뒤에 베텐에서 3인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또 마피아 게이머로 이름을 날리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역시 이렇게 사람 인생 모르는 겁니다. 프로게이머에서 전 국민이 인정한 지니어스로 그리고 베텐의 마피아 게이머로 활약하고 있는 홍진호 씨와 새해를 이틀 앞두고 함께하는 콩까지 마피아 코너 잠시 후에 이뤄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콩까지 마피아에 옵니다. 바로 지난주에 베텐을 배신하고 돌아간 배신맨이 돌아왔습니다. 침착맨 이말년 씨가 한 주 만에 다시 나와주셨는데 그 사이 MT에서도 마피아 게임을 해서 서로의 성향을 파악한 만큼 오늘 그야말로 고수들의 대결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저희와 같이 게임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을 미리미리 확인해주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 맛 디디치킨,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ABL 생명보험, 두캠퍼스 중부대학교, 아우디코리아, 피자 알볼로,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천국, 프라닭치킨, 크렐 오토모티브,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불스원, 2588 대리운전, 온더바디,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이 퀄리티는 좋아 보이는데? 이거 그 공단 가면은 유니폼 그 만들어주는 데서 해줘요. 그죠? 예. 따뜻해 보이는. 제 거는 그 따로 빼줬어요. 이름. 박아서 주더라고요. 오바라쿠? 풍년 건 없었어요. 아시죠? 그 친구 간에도 그레이드가 이제. 자, 들어갈게요. 이놈 엄청 좋던데. 딱 좋았어. 이발열 씨, 이거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아, 예. 예.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 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지난주 지숙 씨에게 불쌍하게 당한 뒤 베텐 MT에서 실전 마피아 게임을 하며 정신력을 무장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니어스다운 놀라운 추리력보다는 얼라이로 분량 뽑는 남자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홍진호입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네. 네. 아주 알아듣게 얘기해주셨습니다. 네. 네. 지숙 씨에게 그야말로 콩 집자였죠. 아, 근데 사실 그때는 네. 제가 못했다기보다는 지숙 씨의 활약이 너무 생각보다 대단해가지고 거기에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콩 타작이 지숙 씨가 대단했었고. 네. 네. 리벤지를 기대해 봅니다. 리벤지요? 네. 아니, 지금 그 딕션도 안 좋은데 뭘 드시면서 지금 하는 느낌인데.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입가심 좀 해주시고. 치킨이 있어서. 채팅창에 콩기름 어서 오고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그야말로 착즙이 됐었고요.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부르면 달려오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빨리 부를 줄은 몰랐겠죠. 그래도 베텐의 질척임에 익숙한 분입니다. 땡카콜라 맛있다로 마피아를 잡아내는 신들린 추리력. 슬퍼도 웃겨도 맛있어도 다 그게 그 표정인 놀라운 포커페이스. 인류 스트리머, 침착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또 뵙네요, 결국. 네. 한 주 만에 돌아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고정으로 나올 때보다 더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 감정 어떻게 조절해야 되냐고. 지난주에 이말년 씨 가느라고 울었는데 이별 방송 때 펑펑 울었는데 지금 우리 감정 연결이 안 된다고. 제 느낌인데 주기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좀 약간 게스트 섭외가 좀 힘들어지면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 계속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알았죠? 아무튼 저희는 그 게스트 섭외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예. 이말년 작가도 그렇고 우리 소혜 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배텐 MT까지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아, 그렇죠. 예. 홍진호 씨는 배텐 MT 처음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제가 듣기로는 네. 배텐 MT를 가면은 밤새 게임만 한다. 네. 듣고 갔는데 네. 설마 했는데 정말 밤새 게임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와, 정말 아니, 홍진호 씨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네.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프로 게이머 출신이지만은 그날 새벽 내내 아, 언제 자지? 힘들었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방방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아 방방 너무 좋았어요. 방방은 홍진호 씨랑 이말년 작가 두 분이 제일 뛰어다녔고 예 체력 소모가 초반에 극심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릴 땐 안 그랬거든요. 예. 근데 방방을 엄청 뛴 다음에 다음 날에 못 이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저만 그런 거예요. 아, 전 꼬리뼈 다쳤어요. 아, 너무 아, 깊게 쑥 들어가서 엉덩이에 무게가 좀 있는지 예. 엉덩이 부분이 쑥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돌에 부딪혀서 좀 비비거렸죠. 저희가 초반에. 그 어린아이의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죠, 그죠. 방방이 어른이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예. 우리 침착맨 이말년 씨가 너무 뛰다 보니까 그게 아까 기본적으로 그때 아, 너무 했어요. 웃겼어요 그때 방방 그 그라운드가 크진 않았는데 예. 저희 멤버가 다 올라갔어요. 예. 한 성인만 7명 8명 다 올라가니까 예. 아무래도 아, 저는 처음에 이말년 씨가 네. 그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어! 그러고 엉덩이 무게 잡고 뒹굴고 있어서 아, 그 침 카다시안이 또 화제였지 않습니까? 예. 그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 허리뼈를 찍혔더라고요. 예. 전 연기가 아니라고 느낀 게 예. 순간 이제 이말년 씨가 그 다치기 직전에 자세가 이제 다 큰 성인 남자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자세로 넘어졌거든요. 두 다리가 여러분 두 다리가 뒤로 간 다음에 자기 귀를 넘겼어요. 제가 또 좀 어필했네요. 그렇죠. 야, 그걸 제가 남들이 또 그 뭐랄까 그 상상만으로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또 현실이 돼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되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서 저는 허리가 거의 부러진 줄 알았고요. 아, 가장의 무게를 그 요가하는 자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그 이말년 작가가 허리 부여서 뒹굴고 있는데 네. 그거를 확인해 보겠다고 왁서우 기자가 하다가 왁서우 네. 기자도 한번 맞은 네. 꼬리뼈가 나갈 뻔했죠. 네. 아무튼 방방을 시작해서 저희가 네, 체력 소모가 극심했는데 이 저희 배텐의 MT 게임 하이라이트가 마피아 게임이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예. 네. 항상 마지막에 그 배치를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새벽 3시쯤 이렇게 체력이 가장 소모됐을 때 서로의 심리를 읽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의외로 놀란 게 네. 저는 사실 뭐 배승진 아나운서에 워낙 좀 잘하는 거 알았으니까 네. 근데 이말년 씨가 생각보다 잘하는지 몰랐어요. 잘해요.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아, 저 잘했나요? 그날 좀 잘했어요. 잘했죠. 그날 약간 좀 마피아도 걸리고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의욕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좀 고단수인데? 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저희가 그랬나요? 네. 저희가 사실 그 세 판을 했어요. 세 판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두 분이 마피아였죠. 그래서 아, 홍진호 저랑... 씨와 이말년 작가가 함께 마피아였는데 아, 맞아요. 이말년 작가는 초반에 죽어나갔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밑도 끝도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네. 저도 이제 제가 방어를 해주면은 저도 의심을 살까봐 제가 죽이는데 제가 통쾌했죠. 이말년 씨 저번에 잡읍시다 해가지고 그게 백미였죠. 그 먼저 주니까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그 박문성 해설위원님 예. 그 항상 그 예리하게 말씀하시니까 초반에 예. 맨날 죽거든요. 예. 되게 재미없으시겠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예. 그분은 세 판 연속 다 일찍 가지 예. 않아요. 박문성 위원이랑 저는 사실 세 게임에서 다 그냥 일단 죽였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리해가지고 예. 그 두 몇 분은 예리하셔서 먼저 범인이 보이기에는 그냥 불편한 거야. 예. 근데 그 첫 판에는 홍진호 씨가 이말년 작가를 죽이려고 이걸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뭐 약속된 건 아니었을 텐데. 약속된 건 아니었지만 아 나를 죽여서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아, 여기서 희생정신. 나랑 같이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나를 버리세요. 느낀 거죠. 느낀 거예요? 이런 게 사랑이랄까? 그때 마피아 이거. 전우회? 뭐 이런 거? 사랑은 아니고 네. 전우회라고 하죠. 네. 어쨌든 거기서 유력한 알리바이를 홍진호가 얻어서 네네. 그 신뢰감으로 네. 끝까지 모든 시민들을 몰살시키고 그죠. 혼자 살아남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첫 판은 홍진호 판, 네. 두 번째 판은 이말년 작가가 마피아였는데 네. 또 끝까지 살아남았죠. 그랬나? 지금 기억이 안 나죠. 두 번째 판이 이제 그 왁서우 기자랑 기자님이랑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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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자님이 살았을걸요? 제가 죽고 끝까지 저도 끝에, 죽었어요. 끝까지 살았어요. 살았나? 네. 아니 한 명은 잡았을걸요. 아니 둘 다 살았어요. 아, 제가 진짜로요? 제가 두 마피아를 지목해 놨기 때문에 제가 시켜 술래 가서 잡았 그 두 분을 시켰는데
네, 둘 다 사놨고. 제가 룰을 잘 모르니까 마피아를 잘하나 봐요. 그렇죠. 자기가 마피아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첫 MT 때 저를 땡카콜라 맛있다로 잡아내서 아, 예. 그 묵은본 묵은본 그게 뭐예요? 아 그냥 둘 중에 하나가 마피아 같은데 땡카콜라 맛있다로 하시죠? 그래가지고 땡카콜라 맛있다 아 찍는 걸로 그래 네. 밑도 끝도 없이 제가 그래 잡힌 적 있어요. 왜냐면 다 자기가 시민이래요. 아 그죠. 네. 알 수가 없으니까 단서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백미는 세 번째 판이었어요. 이말년 작가가 지목한 마피아 두 명 중에 한 명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윤태진 씨. 소름이었습니다. 그때. 네, 정말 소름도 났고. 네. 두 판을 하면서 느꼈어요. 뭐요? 아, 윤태진 아나운서는 안중에도 없구나. 그냥 신경을 났어요. 네. 저도 그때 제가 마지막까지 제가 이제 죽기 전에도 예. 나름대로 막 추리를 하면서 지금 뭐 피디님은 이렇게 때문에 마피아가 아니고 이 친구는 이렇게 때문에 마피아가 아니고 다 이런 나름 논리적인 게 그렇죠. 있는데 윤태진 아나운서 딱 보면서 이 친구는 그냥 아니야. 논리가 없어. 왠지 저도 모르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 저변에 깔린 그게 뭐냐면 고정관념에 무서워. 연기를 윤태진 아나운서는 연기를 못하니까 티가 난다. 이거가 맞아, 깔려서 맞아. 그런 건데 맞아. 나중에는 그냥 아예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그게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차례차례 박펠레, 저, 홍진호, 뭐 제작진까지 다 하나씩 죽어나가는데 그렇죠.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아 정말 소름 돋는 결과. 이말년 작가가 그 만들어 놓은 판에 저희가 놀아났다. 이런 생각이고요. 보통은 마피아를 칭찬하지 않나요? 끝까지 무시하시네요. 그렇죠. 예. 아, 인정할 수 없어요. 아, 거기에 당했다니. 자, 남인순이 라디오 연기를 잘하는데 거짓말을 잘 못하는 거였는데 아, 그날은 정말 소름 돋는 연기를 보였다. 자, 아무튼 두 분 다 그 3인 마피아 유경험자들이고 서로의 성향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두 분은 네. 원래 친분이 꽤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오래됐죠. 예전부터. 네. 거기도 같이 했잖아요. 연기 생활 때도 같이 했잖아요. 아, 맞아요. 무슨 연기? 그 어디죠? 그 SN 땡. 아, SNL. 네, SN 땡. 거기 한참 그 고정으로 나오셨을 때. 어. 거기서 같이 연기하고. 네. 지금 원고에 있으니까 뒤에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네. 또 아마추어 또 같이 제가 또? 또 얘기하면 되죠 뭐. 아, 어, MT, 괜찮아요. 처음 오신 분들처럼 다 아는 분들끼리. 대모난 자, 오늘 상품권이 걸려있습니다. 자, 네. 분량 채우기 코너 가보겠습니다.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하면서 스페셜 게스트 근황을 들어보는 시간. 네. 자,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이말년 씨의 베텐 하차우 근황.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한 문장으로 소개해드리죠. 네. 네. 갤러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댓글을 받아먹으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 말년 병등처럼 뒹굴거리며 사는 삶이 좋아서 이말년이라는 예명을 짓고요. 2009년 인터넷 웹툰 이말년 시리즈로 데뷔를 했으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의식의 그림의 스토리와 어디서 보도 못한 희귀한 그림체로 마니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SNL, 마리텔, 무한도전 등의 TV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리는 해 오빠 생각이라는 예능에도 섭외됐지만 시원찮은 리액션에 강제하차 당했고요. 방송과는 인연이 없나 싶었는데 2018년 축제로구나 라는 리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주의의 신맛도 받고 무엇보다 배성재의 텐의 원년 멤버로 무려 3년간 고정 게스트로 활약 캐스나 웹툰 연재로 인류 스트리머의 길을 걷기 위해 지난주에 하차 지금은 구독자 급상승 중인 너트뷰 심창맨 채널에 오래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자, 저 지금 잘한 것 같아요. 아, 전체적으로 잘했는데 네. 자본주의 신맛이라고 해가지고 아, 신맛이라고 했냐? 굉장히 그 신 느낌이 나고요. 뭐 쓴맛이든 신맛이든 안 좋은 맛은 맛 낮으니까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강제 하차를 강제차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어, 방금 전 좀 만족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이 좀 잘 된 날인가요? 어, 엄청 잘 됐죠. 아, 저 예, 좋은 것 같아요. 비웃어요 지금? 예. 아니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상이 조졌어요. 뭐라고요? 지난 그 어떤 지난 아, 날에 본인의 아, 본인의 이런 스토리 아니요 그 소영이 옹알이 하던 그런 아우 아 소영이가 저랬는데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아니 이제 그 시절을 다시 볼 수가 없었는데 아,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게 된다 아 네 아, 전혀 지금 생각도 못한 얘기 들어가지고 아 사실 이게 그 홍진호 씨에게 옹알이라고 한 사람은 없었는데 속보 홍진호 옹알이에서 성장 멈춰 옹알이가 아니고 옹알이가 생각이 났다 정도 콩소영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아, 네. 아 홍진호 씨에게서 소영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만
자, 아무튼 벌써 10년차 작가이기도 하고, 네, 돌아보니까 웹툰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능도 꽤 많이 나왔고, 아, 베텐하루나 같이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예능 프로그램은 앞으로는 어떻게 대하실 생각인가요? 뭐, 평소대로, 안 하겠죠? 들어오지도 않고, 서로 무관심인 상태로. 들어오면 한다, 그래도? 글쎄요, 그 축제로구나 했을 때도, 그, 아는 형들끼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게 됐던 게 컸지, TV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만열 씨가 조금만 이제 그, 열정적으로 좀 의욕 있게 하면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 침착맨 이만열 씨 캐릭터가, 예. 되게 포커페이스잖아요. 그렇죠. 원래 방송이 어쨌든 리액션이 제일 중요한 건 한 건데, 예전에야 좀 이상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캐릭터가 이런 건지 아니까, 오히려 이런 캐릭터가 되게 좀 웃기거든요. 아. 예. 네. 근데 하품은 하면 안 되잖아요. 프로그램에다 하품을 많이 하니까. 3회 만에 잘렸어요. 그런 거 이제 졸음을 좀 못 참아요. 각 PD님들의 이제 편집 실력을 믿어드려야죠. 아우, 저 진짜 졸음 쉼터 없었을 때는 운전 어떻게 했을까. 자, 아무튼 저희가 사실 그 홍지훈 씨와 이만년 작가에 대해서 베텐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황 토크는 좀 줄이고 저희가 게임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좋아요. 3인 마피아 게임. 룰도 아실 텐데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설명드리면 시민이 두 명, 마피아가 한 명,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해서 마피아를 잡아내는 게임입니다.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 세 사람의 종이에는 토크 주제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써있는데 그 지시어를 게임 끝나기 전까지 꼭 한 번은 언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종이에 침착맨이 써있으면 침착맨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은 뱉어줘야 되는 게 마피아의 숙명이고요. 게임 상금은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한 명의 마피아가 시민을 죽이고 살아남게 되면 독식을 하고요.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각각 5만원씩 상품권을 나눠 갖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마피아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누가 마피아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시어는 뭐였을지 나름의 추리를 써서 보내주시면 맞히신 분들 중에 두 분께 선물로 AI 스피커 카카오 미니를 보내드립니다. 마피아 추리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 자, 지금 이제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둔. 제비뽑기로 마피아와 시민을 가려볼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만열 씨니까, 네. 자, 먼저, 하나, 가져가시죠. 아, 이거. 이거 콩색으로 하겠습니다. 초록, 완두 콩색. 네, 완두 색. 네. 자, 그리고. 자, 자. 아니, 뭐, 저는, 보라색을 좋아해서. 아, 저는 그럼, 똥색인가요, 네. 네. 갈색. 아, 이거 오늘 긴장되네요. 역대 가장, 네. 게스트 중에, 긴장감이 전혀 없고, 베텐을 너무나 잘하는 포커페이스가 왔습니다. 자, 서로 잘 안 보이게. 잘 펼치시고요. 네. 토크 주제는 베텐 MT의 추억이네요. 그렇습니다. 좀 안 보이게 좀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철저하게 방해했죠. 네, 지금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접어주세요. 네. 자, 호주머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팅창에 너무 대놓고 봤다고. 누구. 너요. 네. 보는 척한 거예요. 본 건 아니에요. 자, 이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네. 룰을 들어봤는데, 네. 룰이 좀 이상해요. 왜요? 시민이 이기면은 5만 원 두 그렇죠, 나눠갖고, 그렇죠. 마피아는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피아는 2대1을 이긴 거니까. 근데 시민은 연합을 못 하잖아요. 누가 시민인지 모르니까. 근데 서로 얘기를 통해 가지고 결국 잘 짜야죠. 편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오히려 시민이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마피아는 걸릴 확률이 적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약간 시민이다라는 걸 은연중에 깔아놓는 겁니까? 아, 그냥 저는 이거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룰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그래요. 일단 뭐, 마피아를 잡는 게 중요하니까. 뭐, 사실 뭐. 저는 사실, 그, 베텐 MT를 할 때, 네. 제가 사회자도 한번 했었고, 또, 그, 이말년 작가를 첫판에서 마피아를 잡아낼 때, 마피아의 얼굴을 봤잖아요. 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명을 할 때 이말년 작가 일부러 마피아로 한번 썼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저는 이말년 작가가 마피아일 때 얼굴을 좀 익혀놓고 싶었거든요. 아. 네. 어떤가요? 이거 하려고. 그렇죠.
이거 그 코너 하려고. 정말 이말년을 잡아내고 싶었어요. 5만원 벌기 위해서. 근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말년즈는 이 표정에서 나온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포커스에 가깝기 때문에 표정은 힘들고 진행을 하면서 이말년즈의 이제 이런 행동들이나 언행들 여기서는 저도 좀 눈치챌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같이 마피아를 했던 멤버로서 예. 아직은 제가 이제 어떤 거에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한다라는 걸 지금은 얘기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이걸 얘기하면 이따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저기 근데 포커 페이스 얘기하신 거죠? 포커 페이스. 네, 포커스라고 하셔가지고. 대충 들어요. 그냥. 아니, 듣는 건 대충 하는데 대충 말하시는 말 하세요. 마피아가 콘텐츠가 아니고 이거 딕션이 콘텐츠인데요? 시끄러워요. 분량을 훨씬 잡아먹잖아요, 딕션이. 아, 왜 이렇게 콘텐츠 얘기를 해요? 지금 하도 스트리밍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콘텐츠로 보이시다 보는데 그때 MT 와서도 계속 촬영하고. 맞아요. 네, 어지간하면 콘텐츠로 이제 묶어놓으려는 그런 속셈을 봤습니다. 저는 마피아 게임의 음을 별로 한 적은 없지만 이게 이제 있어요. 그 진리가 있어요. 이게 핵을 관통하는 어떤 그런 게 뭐냐면 어떤 진리요? 마피아는요. 네. 소극적이에요. 시민은 적극적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시민은 자기가 아니란 거 아니까 찾기 바빠요. 남을 살펴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아니니까. 근데 마피아는 자기 연기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게 일단 다르고 그런가요? 네. 시민은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기가 아니니까 추궁을 해요. 찾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말이 많아져요. 근데 마피아는 오히려 자기가 먼저 몰면은 저 사람이 죽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소극적이고 물을 타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상 이말년 씨가 여기에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때 MP 딸 때 이말년 씨가 저랑 처음에 마피아였잖아요. 네. 근데 초반에 엄청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 주도해가지고 상황을 마피아일 때, 네, 마피아일 때. 또 아 이말년 씨가 마피아일 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아,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이 엄청 많네 초반에. 지금까지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였던 걸 수도 있고. 제일 말 안 했는데. 아니 근데 그때 데이터를 저는 좀 적용해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 이말년 작가는 이렇게 대화 중에.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릴렉스가 된다. 3차원. 예. 그러니까 이 판에서 벗어나는 의식의 탈출이 좀 있는 것 같다. 예. 예. 약간 집중 못하는 타입.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그 배디님이 약간 의심스러운 게 저요? 예. 그 시민일 때를 계속 봐왔었거든요. 네. 시민일 때는 그렇게 아나무인일 수가 없어요. 누구 죽이고 누구 안 죽이고를 본인이 다 결정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냥 네.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그러니까 완전 거의 포천천 본인이 자신이 있으니까. 아니, 시민 말고 난 대법관이 또 있는 줄 알았어. 아닌데? 없대? 이거 알고 보니까 시민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자, 굉장히 일리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맞는 얘기인데 저도 네. 마피아 게임을 다인 마피아를 할 때는 시민일 경우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갑니다. 네. 왜냐하면 보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 사람은 마피아가 아닌 사람과 이 사람은 마피아 의심 가능. 뭐 이렇게 군을 약간 분류를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 나가기 시작하는데 네. 3인 마피아는 단판 마피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논리랑 비슷하게 네. 마피아인 사람은 물을 타려고 그러면서 누구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자꾸 이래요. 음흠. 오락가락해요. 마피아는. 맞아요. 아까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뭘요? 아, 이말년 작가는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그런 게 걸리고 대법관 모드가 아닌 게. 아, 근데. 그리고 반응을, 대처를, 보통 시민이 딱 반응을 받으면, 네. 나 시민인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시민일 때를 생각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게 프로세스가 몇 개가 더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아니, 시사 프로처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아, 이말년 씨 지금 대단한 게, 네. 관찰력도 대단해요. 사실. 그래요? 제가 느끼고 있지만 제가 말을 못했던 건데 이런 대법관을 비교했던 거 완전 사이다였어요. 저는 완전 시원합니다. 지금 네. 아주 온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또?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시민이기 때문에 뭐 이말년스 아니면 지금 배승자 나눠서 범인인데 그 공격을 한 게 저도 예. 너무 공감을 하고 또 반대로 근데 헷갈리는 게 이말년 씨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예.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말년 씨가 마피아일 때의 기준 예. 이거에 좀 지금 적합해가지고 예. 저는 좀 솔직히 헷갈리긴 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우리 그 호칭은 뭐라고 하죠? 콩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미스터 빈. 미스터 빈. 아이고. 아, 그 홍진호님은 네.
지금 세상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이세요. 아, 저 편하죠, 지금. 네. 이분이 마피아일 때도 제가 또 봤기 때문에. 네. 안절부절. 어, 맞아요. 말이 많아지고, 말수가 빨라지고, RPM이 올라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짓말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마피아일 때는 정말 제가 느낍니다. 네. 내가 마피아인 건 다 걸리겠다. 네. 항상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이것보다 더 편할 리 없어요, 지금. 그래요? 너무 편합니다. 네. 아, 저는 어쨌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쉽게 그 반항을 못할 거예요. 마피아니까. 야, 어, 잘한다. 아, 지금, 야, 어, 저는, 좋으세요. 어, 지금 진행자 겸 이 게임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야. 어, 저는 이걸 좀 더 이어가야 되는데, 저는 마피아가 어떻게 진행까지. 사실상 지금 이 콩카리 마피아를 네. 꽤나 지금 오랫동안 하면서, 네. 이렇게까지 배정지 않아서 공격을 당하는 걸 허용하거나, 야. 또 이렇게까지 실시간으로 보는데, 얼굴이 이렇게 빨개진 걸 처음 봤어요, 아, 진짜. 아니, 너무, 왜 그런지 알아요? 마피아니까. 야, 강력하다. 아, 아, 정말 강력하다. 아니, 홍지호 씨는 여기 믿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네. 말이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확실히 뭔가 논리적인 게 지금 신뢰가 가잖아요. 아니, 근데 저도 네. 너무 말 자체가 신박해서.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건 진행자로서 감화를 당했습니다. 야, 이거 빨리 맞추고 한 판 더 하죠? 야. 자, 1부 일단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1부에만 벌써 사법농단에 대한 어떤 비판도 나오고 네. MT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2부에 이어가도록 하죠. 좀 오바되는데. 아, 네, MT 얘기도 해야죠. MT 얘기하지. 이때가 이제 그 주제가 그거라서 주제가 그거 한번 해야 됐어. 추워. 어, 근데 페이크로 꼭 그때 지시화를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때 이제, 우리가 막 이제 막 즐기고 보니까 왜 집중하고 그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하셔도 돼요. 근데 주제어는 아까 나왔을 수도 있고 뭐 한 거잖아요. 그쵸? 그 일부에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배성재를 가지고 노는 남자. 괜히 레귤러였던 게 아니다. 아니,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좀 생각이 많으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배디 너무 당황하는데. 아, 이 말년에 이렇게 공격력이 센지 몰랐네. 이상하다. 그냥 아무나 그냥 자꾸 하는 건데 이렇게 되네. 자, 들어갈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배신하고 하차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온 침착맨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1부에서 마피아와 시민이 결정이 됐고 이 본격적인 마피아에 들어가야 되는데 1부에 제가 너무 몰이를 당했어요. 아, 네. 네. 이거는 방송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마피아이더라도 네. 예. 너무 생각하죠. 뭐가 좋지 않나요? 예? 뭐가 안 좋아요? 저는 시민이니까요. 예. 시민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제가 뭐 그거 뭐 그것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맞춥니까? 잘. 네, 사실상 근데 저도 근데 약간 지금 이말년스의 이런 생각에 조금은 더 탑승을 하고 싶은 게 네. 사실상 배정지 아나운서가 시민이라면은 일단 반박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마인드로 가만히 있어요. 계속 말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자세가 뭔가 좀 더 의심갑니다, 저는. 대법관 모드에서 벗어나. 그렇죠. 본인이 시민이라면은 아니라고 이러는 와중에서도 마피아는 지금 웃고 있다 하면서 본인이 좀 더 어필하고. 아니,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다인 마피아일 경우고 네. 지금 같은 단판 마피아일 경우에는 저는 그 전에도 제가 시민일 때 어느 정도 그냥 공격을 허용한 것처럼 판을 좀 보는 스타일입니다. 진행자라서. 보통은 이제 그 배디님은 시민일 경우에 지목을 당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네.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에 박문성 해설위원님하고 그 PD님하고 그 몇 분이 많이 지목이 당해요. 맞아요, 초반에. 맞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지목을 많이 당하시는데 그때 이제 리액션을 보면은 지목 당하면은 화를 내는 게 아니야. 아, 저 시민이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가 아니에요. 되게 한심하게 따져요. 하, 게임 볼 줄 모르네. 그러니까 무시, 약간 무시. 아, 피하고 막. 답답해. 에이, 그거는 박펠레였고요. 네. 네. 박펠레가 아, 게임 재미없게 하네 이런 식으로. 그 해설위원님은 직관적으로 보라고. 그냥 단순한 게임이야. 이렇게 이제 게임 자체에 집중하게 이제 말하는 게 있고 이제 그 배디님은 좀 약간 인신공격성. 이걸 몰라? 야, 이게 진짜. 네. 정말 관찰력 대단하네요. 그렇게 아, 들었어요. 너무 배자랄이 와버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헛짚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또 이게 3인이면은 네. 그렇게 좀 되기가 쉬워요. 이게 좀
확 찍어가지고 막 그게 안 되니까. 아, 그죠, 그죠, 그죠. 한 명 하면 한 명은 그냥 남아버리니까. 맞아요. 주소 가니까.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그 우리 그 홍진호 게스트님을 보면은. 네. 어, 제가 한 7번 정도 뵀나요? 5번에서 7번 정도 뵀나요? 7번? 어, 예. 제일 발음이 정확해요. 오늘이. 아, 지금이요? 예. 아, 그동안의 아, 딕션들 중에서?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아, 편안하다. 저는 지금 정말 편안합니다. 완전 릴렉스, 완전. 예. 네, 충분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로 제가 이말란 씨가 저를 범인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어쨌든 지금 팩트니까 전 너무 상황이 좋은 것 같고, 사실상 제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저는 제 입장은 네. 7-3으로 이말란 씨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지금 말이, 사실 이말란 씨가 이렇게 말이 많다는 거는 네. 제가 원래 이게 온 다음에, 아, 오늘 이말란 씨가 함께 하는구나. 근데 이말란 씨가 마피할 때는 말이 엄청 많았어. 오늘 말 많이 하면은 있으면 해야겠다. 딱 그거거든요. 어. 딱 그 상황인데 네. 근데 말을 어떤 말을 했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어, 굉장히 저를 설득시킬 만한 그런 논리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필요한 말만 해버렸어요. 필요한 말만. 어,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믿음이 갑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 너무 쉽게 얼라이가 돼버리면. 어, 오늘은 제가 뭔가 지금 딱 활약할 것도 없어. 지금 너무 말이 잘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네. 하면 그 누구와 마피아 같으세요? 아, 저는 초반에 너무 몰이를 당해서 네.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 이말년 씨의 말을 감화되다가 어 아, 자기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나는 이제 생각의 그 끈을 놓쳤어요. 아, 야 오늘은 정말 우리 배 아나운서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래요? 한번 몰입을 당하고 나니까 어, 초반 러시가 네. 사실 보통은 판이 딱 시작되면 홍진호 씨가 초반 러시를 들어오면 맞아요, 제가 그걸 맞아요. 쉽게 이제 방어를 하다가 네. 이제 게스트 쪽으로 슬쩍 게스트를 설득을 해서 아. 이렇게 가는데. 굳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말년 작가가 저를 너무 공격하는 바람에 아~ 저 이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이거를 그 방송적으로 어떻게 예. 돌려야 되나 아~ 이런 생각에만 좀 몰입을 했습니다. 60초를 드릴 테니까 생각을 좀 정리하고 오시면은 마피아 같은지를 논리 정연하게 아 이거 참 네, 이유와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트장에 빨리 끝내고 한 판 더 하자 라고 하시면 있고 아, 홍진호 얼라이 들어가자 얼라이 깎는 노인이라고 아, 근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라이가 이제 뭐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동맹을 신청을 하는 거를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은 사실상 서로 모르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마피아를 잡으려면은 네. 시민이랑 동맹을 해가지고 그렇죠. 분명히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봐봐요. 네. 이말년 씨가 지금 배송지 아나운서가 마피아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본인이 찍었어. 네. 제가 배충자 나와서 안 찍으면은 예. 어차피 못 잡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마피아를 예.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민을 같이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얼라이를 일단 해놓은 다음에 예. 그래서 저는 얼라이 쪽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 어 이거 그러면은 네. 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은 그 이름 말할 때 반의 반박자 정도 살짝 느리게 겹치게 말하면 무조건 안 걸리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까지 치사해가진 않죠. 힘들죠 사실상 네. 그거는. 네. 그건 만화에서 네. 나오는 얘기고. 어. 네. 손의 방향과 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마피아 게임 하려고 좀 약간 뭉개시는 거 아니죠? 그 아, 무슨 말이죠? 사람 이름 지적할 때.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예, 네, 그러지 않고. 아 평상시에 인생을 일부러 발음을 뭉개며 살아왔다. 아, 마피아 게임을 하시려고. 자 오늘 침소리가 너무 넘쳐나고 있는데. 아, 네. 자. 일단 뭐 저희 그 아까 주제 얘기는 안 하나요? 네. 주제 얘기도 해야죠. 아, 주제 얘기를 해야죠. 네. 주제가 MT의 추억, 배텐 MT. 네. 예.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요번에 MT 갔을 때는, 어, 그, 뭐라 그러죠? 그, 펜션 안에 네. 놀 게 기본적으로 좀 많이 있었어요. 아, 많았어요. 오락기도 네. 있고, 뭐, 그렇죠. 뭐, 탁구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피디님이 좀 서운하시더라고요. 집중이 피디님한테 돼야 되는데 아, 게임 진행을 지금 하고 싶으신데 네. 옆에서 한 켠에는 탁구 치고 있고 네. 한 켠에는 그 남이춘님하고 그 왁서구님은 노래방에서 살고 게임 플레이가 어, 많았죠. 맞아, 작가님하고 맞아. 그 왁서구님하고 그 남이춘님은 살고 네네. 옆에 그 배디님은 그 무슨 볼링 같은 거 하고 계시고 컬링 그러니까 컬링. 게임에 집중을 하네요. 아~ 할 게 없어야지 네. 뭐하지 심심해 하면서 피디님한테 집중을 하는데 아 전체적으로 그 촌재석 예 네. 촌재석 시무룩한 느낌 아 그거를 제가 네. 봐버렸어요 그쵸 시무룩한 모습 아~ 중간에 자꾸 저희가 좀 분산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아 그것 때문에 이제 심노자키가 작가가 짜증도 냈었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게임 플레이 하지 말라고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언제? 노래 5곡 부르고 왔어요
그리고 테트리스 두 판하고 이분도 거의 작가님도 거의 노래방에서 사더라고요. 예. 네. 그 우이 작가님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너무 럭셔리한 곳을 잡아가지고 더군다나 그 베텐의 그 계곡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 씨도 거기서 촬영을 했던. 그 말하자면 굉장히 베텐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이긴 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노래방 따로 있고. 방방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탁구대랑 놀이대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중앙 집중형이 아니었어요. 분산형. 아, 그래서 그 주인분이 또 노래도 틀어주신 줄 알았거든요. 네. 어디서 노래 들려가지고 옆 펜션에서 노래방 계속 부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옆 펜션에서 거의 한 새벽 5시까지 노래 부르던데요. 아 네. 징해. 거기는 진짜 징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MT는 무인도로 하자고 하신 분인데 그냥 초리창에 쓴 거예요. 본인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베텐 MT의 추억이 다 끝난 겁니까? 그거랑 뭐 했죠? 저는 그 테트리스 기억이 좀 많이 나네요. 테트리스 네. 오라시 게임. 네, 네. 오라시 게임 그 작가님하고 해가지고 네. 누가 이기나 이제 막 그 대결하고 그랬는데 아. 누가 이거 깨요? 남이춘이 우승했죠? 네. 제가 꼴찌했어요. 아 테트리스 게임을? 게임 스트리머인데 원래 약간 그 테트리스 그런 약간 섬세한 게임들은 여성분들이 네. 좀 잘하지 않나요? 그래도? 아니 네. 그거 뭐 불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좀 소질이 필요한가 봐요. 아, 근데 그때 우리 작가님 테트리스 하는 봤는데 엄청 못하던데 그걸. 그래요? 아 꽤 잘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꽤 잘해서 생각보다 실력이 있어서 보글보글을 엄청 못했고 아... 네, 거의 테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이말년 작가한테 이겼죠. 이기고 남이춘이 왔는데 남이춘이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게 진짜? 테트리스가 네. 제가 해보니까 느낀 건데 건방 떨면 안 돼요. 그 건방이라고 아세요? 알죠. 일자만 남겨놓고 아 맞아. 하나만 하면 다음 스테이지인데 네 개 하나 남을 때 네 개 하고 싶어가지고 건방 떨다가 다 쌓여가지고 위에서 그 보너스 점수도 못 얻고 항상 저 1점이 안 나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제가 시건방 떨더라고. 제가 보면 나중에 보면 꼭 그렇죠. 건방 떨면서 이제 본인이 좀 윗부분에서 미혹하고 한 줄 없애려고 대충 이렇게 한 줄 높이 쌓다가 나중에 이제 죽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그거랑 그 나중에 빨라지잖아요. 블록 내려가는 게 네. 그러면은 그 아구가 딱 안 맞으니까 해서 뭐라고 해야죠 이거? 뭐라고 해야죠 이거? 아 살짝 그 아귀. 그 아귀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잘못 떨어뜨려서 너무 네. 빨리 내려오니까. 네. 그럼 한번 어긋나면은 침착하게 다시 하면 되거든요. 네. 그때부터. 근데 갑자기 화하기 싫어져요. 네. 그러면서 안 맞은 거 계속 좀 설렁설렁하기 시작합니다. 대충대충. 아. 자포자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포기가 네. 빠르구나. 네. 아. 네. 되죠. 네. 자, 채팅창에 오늘 성재형 게스트인가요? 추억이 너무 길었다고. 네, 기네요. 네. 자, 홍진호 씨의 추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저는 뭐 일단 짧게 얘기하면은 저도 그냥 사실 뭐 지금까지 MT 종류를 네. 꽤 가봤는데 베텐 MT 같은 경우는 처음이 이런 게 처음이었어요. 가서 막 거의 하루 종일 게임만 했잖아요. 네. 그런 게임만 한 게 너무 처음이었고 그 자체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사실상 가가지고 뭐 이말년 씨는 그렇게 좀 분산형이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됐다. 이런 단점도 있긴 한데 오히려 게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게임을 좀 즐길 수 있었던 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 중에서 저는 탁구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탁구요? 네. 탁구를 하는데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탁구 많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신 있어가지고 탁구 많이 쳤잖아요. 나름 이제 동료들하고 쉬는데 되게 좀 박빙이었고 또 나중에 이말년 씨가 탁구를 전혀 못했는데 혼자 빠지더니 막 실시간으로 막 실력이 막 급등하더라고요. 흡사 스펀지? 스펀지. 그런 거 보는 맛도 있었고 아 전 탁구가 제일 재밌었어요. 기억이 남아요. 그렇군요. 네. 아 오늘 마피아 끝났나요? 왜 아무도 지시어를 안 쳤냐고 질문이 있는데요. 아 지시어를 찾아야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 중에 어색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배성재 안 하는 솔직히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배디님은 스타일이 음흉스럽게 슬쩍 지나가듯이 말씀하시잖아요. 아 지시어를? 예. 네. 정면 승부 아시지? 정면 승부 안 하시고. 그거 어떻게 아세요? 되게 잘한다. 그거 하나 봤어요. 아 봤어요? 네. 아 미리 예습까지? 예습했죠. 어느 편을 봤습니까? 클럽 이런 거 공하네요. 지숙님 편. 지숙 씨. 그 클럽 아닌가요? 클럽? 그때 이제 그때는 그... 홍진호 씨가 마피아였었고. 아 제가 마피아였나요? 예. 광룡. 공룡. 아 광량이라고 한 줄 알았다고. 정말 군력의 공룡이었죠. 아 그렇고요. 아까 유리가 갑자기 나와서 어색했다고 갑자기. 근데 그건 다 아시잖아요. 거기 방에 유리 씨가 드라마 촬영한
그게 있었던 거. 네, 없었어요. 뭘 없어요, 없기는. 못 봤어요, 저는 몰라요. 이만현 씨가 잔 그 방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거기 제가,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다른 배우들 있었어요. 유리 씨는 없었어요. 그 주인공이 유리 씨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유리 씨한테 보내줘가지고 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그랬나요? 그건 뭐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었다고 하니까 봐드립니다. 자, 채팅창에 걸렸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네. 네. 아, 저는 NT의 이번 추억 같은 경우에는, 저도 허리를 좀 많이 네. 써가지고, 방방을 하면서, 네. 좀 힘들게 시작을 해서, 네. 원래는 배튼 NT가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에 끝나는데, 요번에는 네. 상당히 짧게, 아하. 일찍 잤어요. 3시쯤. 3시쯤? 네. 맞아, 맞아. 그게 좀 아쉽다. 네. 뭐 그런 거였고. 그래서 그, 제 방에 이제 그, PD님이 같이 이제 좀 주무셨는데, 네. 되게 시무룩하시더라고요. 막판에, 저 기억나요. 막판에, 마피아를 저희가 세 번 했잖아요. 예. 다 끝난 뒤에도, 뭐, 피해있는 포함해서 몇 명이, 몇 분이, 한 번 더? 이런 멘트가 나왔는데, 예. 그때 이제 배성기 아나운서 한 거예요. 예. 아,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아, 왜냐면 레전드로 끝났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 마피아가. 맞아요. 예. 그래서 좀 더, 그거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거의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6개월 기다렸던 게 좀 약간 시시하게 끝난 느낌. 촌이, 난 아직 배가 고프다. 아, 즐거웠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때 좀 특이했던 게 방 선점 게임을 했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방이 한 5개 정도가 있었는데, 꽤 큰 펜션이라. 네. 침대가 있는 방이 한정적이어가지고. 예. 네. 근데 어쨌든 방이 5개인데 네. 결국 그 게임을 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얻은 분들이 네. 방을 하나씩 가져가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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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이 배텐 멤버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투탑이 박펠레와 저잖아요. 그쵸. 네. 정말 냉정하게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다들 본인들 방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사람이 잔인하더라고요. 아 정말로 네. 사람이 제일 무서워. 저는 네. 진짜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또 막판에 이게 사람들이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네.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피곤하니까 그냥 몸이 우선인 거예요. 네. 다 그냥 뒤도 안 돌보고 다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해설위원님은 그때 건강도 안 좋으셨는데 그걸 소파에다가 재우더라고 사람들이. 진짜 잔인하더라. 아, 나 그거 보면 사람 못 쓰겠다고. 사람들이 이거 진짜 못 쓰겠다. 네, 경로대가 전혀 없는 배텐방. 아, 네. 너무하더라고요, 이거 네. 진짜. 아,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방을 갖고 있었으면 네. 방문성 위원회한테 형 여기 들어가서 자라고 했을 텐데 네. 아무도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아, 저도 방에서 잔 그거라서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 옆에 계신 그 홍준호 게스트님은 그 전용 화장실 딸린 방에서 자고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 침대 하나, 그 부인 침대야. 혼자 쓰고. 부인이었어요? 아니. 더블도 아니고? 아니, 처음에 아침에. 예. 아, 그 홍준호 게스트님 부르려고 올라갔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예. 보니까 그 안에 화장실, 전용 화장실에서 씻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아니, 내가 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때, 아니. 인성보소라고 할 수도 있고. 홍회장. 아니, 근데. 예. 아, 덥네.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해가지고, 예. 제가 입상을 해가지고 상품 탄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쵸. 그죠? 네. 근데 환자는 화가 있어요. 환자였어요. 이 베트남에서 아, 네. 이제 몸이 네네. 안 좋아져가지고 네네네. 얼굴이 다 뒤집힌 채로 네네. 와서 있는데 모두가 내팽개치고 땅바닥에. 그래서 네. 저랑 박문성이 땅바닥에서 그것도 미세먼지 최악인 날. 예. 아, 앞으로 신경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네. 그때는. 네. 아니, 그 정도로 좋은 숙소는 찾기도 힘들어요.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침도 완전 좋았어요. 제가 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 맞아요. 아, 정말로요? 아, 네. 아. 배디님이 또 그. 완전 자려고 잘 잡았어요. 통크. 그리고 그 네. 끝나고 커피는 또 그. 아, 제가 게스트님이 또 쏘셨잖아요. 저, 그게 지금 밸런스가 맞습니까? 그 뭐지? 그 과자도 같이 사신 거예요? 무슨 과자요? 그 펜션 갈 때 그 딸려있던 과자 딸려있던 과자가 아니라 저희 장바간 거? 네, 장바간 거 그거는 뭐 저희가 장을 봐서 네. 그렇죠 예, 네, 갔는데 아마 그 저희 배텐이 또 청취율도 네. 잘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라디오 센터장님이 좋아요 네. 네. 야.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 또 초니 PD가 네.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예 됐고 아 제가 준비해간 건 웃음밖에 없었는데 저희 근데 그 마피아 게임에 집중 좀 해볼까요? 네. 아, 방금, 아, 방에서 만들어 지금, 지시 하나도 못 들었다. 네. 그렇죠. 아, 방금 좀 위험했는데요. 어색한 건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어색한 건 네. 없었어요. 어색한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듣다 보니까, 네.
어떤가 지금 일단 배성주 아나운서 홍진호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전 많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홍진호 씨랑 게임을 많이 했는데 네. 홍진호 씨는 이말년 작가 말대로 네. 굉장히 평온하다. 저 완전 평온합니다 지금. 네. 평화주의. 근데 그러면 이말년 작가밖에 저, 없는데. 저밖에 없네요. 네. 근데 이말년 작가는 제가 너무 읽지를 못하겠어요. 예. 저 그럼 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지금 저는 룰도 사실 지금 숙지가 안 돼 있어요. 지시오가 지시오를 뭐 말해야 하는 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쨌든간에 저는 조금 있으면 이제 찍어야 되니까 네네. 약간 이제 슬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네. 여전히 지금 아까 7대 3이었잖아요. 네. 지금 거의 8대 2로 저는 배승자 아나운서 생각합니다. 왜 더 네. 이렇게 된 거죠? 방금 전에 이제 배승자 아나운서가 예. 본인의 이제 입장 표명에 대해서 가장 예. 말을 많이 했었어요. 방금 예. 한 10초 많이 했는데 그때도 되게 속시원하게 말하지 않고 일단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그럼 이말년 씨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예. 그 이말년 씨라고 확정을 짓고 본인이 부풀 예. 아니니까 예. 좀 더 혹시 표명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 약간 지금 약간 마음을 좀 놓는 느낌이랄까요? 아, 예. 자포자기한 느낌? 예.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일단 예. 알겠고요. 예. 예. 두 분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네. 아, 그냥 이말년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오늘 네. 좀 멘탈이 좀 나가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더 들어보죠. 좀 더 듣다가 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디님이 네. 일단 신경질을 안 내셨다는 거. 아, 시민인데? 무시를 안 했다는 거. 무시를 안 했다. 끝까지 무시를 안 하신 거. 그게 이제 좀 걸리고요. 네. 그 아까 그 옆에 그 게스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이름 부르시면 안 되나요? 네. 홍진호 게스트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노래 듣고 왔는데. 네. 찾을 생각이 아무도 없어요. 어허. 이 말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 분명히 제가 시민이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마피아일 텐데 음흠. 반전할 그 의사 표현이나 뭐 어떤 행동이 보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죠, 그죠. 뭐죠? 콕 집혔다는 거예요. 자, 채팅창에 지난주 야. 홍진호 보는 것 같다, 배성재가. 소영아 아빠 상품권 타간다. 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자.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땐 요 한 달 중에서 네. 가장 컨디션 제일 좋은 날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개목받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저는 되게 똑똑한 면인지 몰랐어요, 이말년 씨. 그래요? 네. 아, 오늘 이말년의 단독 드리블이 너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아, 소 뒷발이에요. 자, 그러면 최종 지목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인방계의 황의조라고 말씀이 있고. 자. 마음이 결정하신 거예요? 네. 또 그런데 또 네. 홍진호 게스트님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보면? 아, 아닙니까? 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만 아니라면은 저는 정말 오늘 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말년 작가 겸손까지 챙겼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약간 플러스 와. 자, 가보겠습니다. 최종 지목! 네. 찍을까요? 하나, 둘, 셋! 배성재! 아, 그렇군요. 찍지도 않으셨어요. 아, 저는 뭐 자포자기죠. 앞에로 보이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자, 광고 듣고 와서 마피아는 누군지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가 마피아라고 생각하는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제시어는 뭐였는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런 식으로 게임 진행된 것도 처음이네요. 아이! 자, 들어갈게요. 너무 잔인했나? 자, 들어갑니다. 소 몰이야 되지. 아, 너무 못, 그랬나봐요. 자, 배성재템. 오늘 콩까지 마피아. 네. 이말년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마피아로 지목을 당했는데. 네. 아, 오늘 너무 탈탈 털린 이 느낌. 야. 귀에서 땀이 나고. 네. 오늘 최악의 위내시경한 느낌이에요. 아, 네.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좋네요. 네. 저로 확신하십니까? 아니, 지금 자백하신 거 아니에요, 방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확신합니다. 확신하시고. 알겠습니다. 아, 이말년 고정 말고 1회 게스트로 매주 부르자.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있어요. 자. 자. 여러분. 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아, 이게 야, 뭐야! 진짜 대박이다. 신경질을 내셨어야죠. 그래요? 아, 저의 인성을 제대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네, 그죠, 그죠. 네. 오늘
최악의 멸망의 날. 야. 오늘 초반에 지지치고 싶은 그 느낌. 근데 이게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 제가 저번 주에 느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제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지숙 씨가 너무 잘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은 이말년 씨가 네. 완전 배선지 아나운서를 꽁꽁 묶어놨어요. 제가 초반에 이렇게 와. 완전 얻어 터진 거는 저희 마피아 게임 평생 역사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야,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네. 네. 도망갈 길이 안 보였습니다. 아, 저도 지금 네. 이게 초반에 너무 밟혀가지고 제가 옛날에 땡카콜라 마시다에 밟혔을 때 그거에 그 굴욕적인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야. 그보다 더한 굴욕을 오늘 느끼고 야. 네. 베텐 올스타, 지숙이와 말숙이라고. 이야, 대단합니다. 아, 저는 심지어 지시어도 소화를 못했어요. 아니, 잠깐만, 지시어라도 좀 괜찮았을 텐데, 지시어가 잉글리시야. 잉글리시요? 잉글리시를 어떻게 해? 아, 잉글리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네. 좀 초반에 좀 얘기도 하면서 천천히 했어야 했는데, 너무 깨말못이었네.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진짜. 아, 저는 잘했어요. 이렇게, 네. 오늘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마피아 게임을 처음 해봤습니다. 아, 정말 근데 약간 중후반부터 딱 보이더라고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사실은 약간 지시어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그래요? 네. 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를 할 수 있다고 제작진 얘기하는데 말 같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를 이게 좀 어려운 편이죠 지금 지시어가 어렵죠 길고 일단 네 글자만 어렵고 지시어가 좀 어렵습니다 예, 잉글리시가 있어가지고 이거랑 이거 피하는 거랑 두 가지를 생각하느라고 이미 표정이 너무 다 나와버렸어요 이걸 네. 이 룰은 마피아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지시어까지 있으니까 아 그죠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도 처음에는 이게 좀 얕았어요. 초반에 제가 마피아를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배성지 안아서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좀 마피아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걸리니까 지셔 생각하고 또 막 생각하니까 부들부들 떨리고 막 너무 어색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항상 있어요. 마피아는 내가 시민이라면 이거를 한 번 프로세스를 한 번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응이 한 박자씩 느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네.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굴욕적이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피아 승률이 매우 높았는데 이거 이발년 작가한테 굉장히 큰 굴욕을 또 한 번 당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배디님은 네. 시민의 재능이 있어요. 아 제가 마피아가 걸렸을 때 잘 살아남았었어요. 아 그냥 사람들 그냥 콩복듯이 다 볶아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예, 네, 막 다 들쑤시면서 시민일 때 다 들쑤시면서 너 다음 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취조해서 치실 때. 아 근데 아까 얘기한 건 진짜인 게 다인 마피아 할 땐 제가 시민일 경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네. 대법관 스타일로 갑니다만 3인 마피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가요. 아. 네. 근데 또 3인 마피아 할 때는 저도 이번에 다인 마피아 할 때는 제가 마피아 걸려도 되게 편안했거든요 그냥. 네. 사람 많으니까. 근데 3인일 때는 마피아 걸리면은 좀 더 부담이 확실히 커져요. 그래서 마피아가 일단 독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1230 사건, 배성재 대구력 사태, 법관 참시라고 하신 분 있고요. 법관 참시? 아, 대박이었어요. 아, 이거 진짜 저는 중간에, 너무 이 침착맨의 그 스킬과 네. 이 마피아 게임의 레벨이 높아서 진짜 중간에는 한 게임 다시 하자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 게임 더 하자고 하는 게 나을까, 뭐가 나을까, 이런 약간 각을 좀 재다가 그냥 일단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테트리스 할 때 네. 한번 삐끗 잘못 맞춘 게 거기서 그쵸? 네, 수습하지 않고 거기서 건방 떨었어요. 그죠. 네. 건방 마피아로 언젠가 일제가 오겠지 하고 네. 아 이렇게 올해가 하기 전에 최대 굴욕을 또 한번 당했는데 아 배성재 사시도 한 보고 대법관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스노우볼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이말년 작가가 베텐에 사실 오늘이 진짜 마지막 방송인데 네. 네. 이렇게 보내드리면 너무 아쉬운데요? 마지막 같지 않아요 지금 왠지 중간중간에 저 옛날에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을 때 네. 그 그만둔 사람 전화번호를 그 점장님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생이 안 오면은 부르더라고요. 중간에 부르죠. 땜빵 하라고. 네, 하루나 이틀 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아마 제가 또 다시 오지 않을까. 아, 리벤지 매치를 한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자주 있죠. 예. 나중에 뭐 한 4명이서 해도 재밌을 것 같고. 4명이? 뭐 언제든지 뭐. 리벤지로 해도 될 것 같고, 나중에 정말 잘하는 분들만 모아도 그 멤버에 껴도 정말 솔직히 없거든요. 어떤 컨셉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전 한 그 올해 이제 연말인데 네. 새해가 오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마피아 게임에서 이렇게 탈탈 털린 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 저 처음 봤어요 진짜 저는 아, 네. 저는 너무 지금 굴욕적이고 네. 그 마치 MT 날 그 네. 피디님처럼요?
아, 제가 이게 이만현 작가가 베텐에 안 오시면 제가 그 트윗땡이라도 가서 아, 예. 한번 붙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한번 제가 또 초대 드려야 되는데. 아, 훌륭하네요.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만현 오랜만에 돌아와서 베텐 다 패고 간다고. 아, 엄청 무서웠습니다 오늘. 네. 옆포 옆포. DJ랑 PD를 다 죽이고 갔. 이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또. 아, 이거 제가 어떻게든 추진을 해서. 네. 명분 이제 필요 없어요. 네. 트윗땡에 가야 될 것 같아요. 트윗땡. 약간 제가 승부욕 발전됐습니다. 채널도 하나 파시죠. 이 차례 그냥. 네. 오늘 침여포 대단했고요. 아, 대법관으로 해서 파시죠.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또 오랜만이 아닌 오랜만으로 와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다음에도 종종 이런 좀 시간 보내고 싶네요. 좀 초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꼭 하시고 홍진호 씨는 오늘 상당히 편안하게 하셨어요. 오늘은 마음도 편했고 그리고 약간 평소에 제가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오늘은 이만현 씨가 전부 공격을 너무 시원하게 다려주셔가지고 모든 게 편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꿀 빨고 5만원. 완전 꿀 빨았어요. 이게 또 홍진호 씨에게 저의 그 당혹스러운 상황의 데이터를 넘겨준 게 새로운 정보도 큰 손실. 네. 예. 그동안 잘 몰고 있었는데 제가. 전 사실 배성재 아나운서가 이렇게 몰이를 당할 사람이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절대 마피아 게임에서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와, 약점이 있구나, 누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 백상은 어떻게? 백상이요? 네. 백상이 뭐죠? 두 분이 나누셔야 되는 백상 상금. 5만원. 달라고요? 저한테 주시는 것도. 장난하니? 아이, 그거는 공평하게 네. 해야죠. 네. 얼라이도 안 하고 상품권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안 하셨... 꿈꾸지 않아요.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니,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아니, 제작진도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애들이 나가셨구만. 아, 내가 털리는 너무 고소하면서 이렇게 웃고 있어. 아니, 근데 솔직히 한 2년 넘게 봤으니까 이거는 수습 불가능이다, 이거.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여기서 끊고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하자고 자꾸 그 채팅 글을 쓰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근데 왜 다시 안 했어요? 응? 근데 왜 다시 안 했어요? 이거 하다가 이미 시간이 분량이 지나고 일단 토크 주제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너무 빨리 그 했나봐요. 1부에 끝냈어, 1부에 저 되게 좀 재미없게. 진짜. 아, 근데. 일단 또 굴욕적인 말을. 대박이 안 하시죠. 아, 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건데. 아, 이거 너무 속쓰린데? 아, 진짜. 1부에 완전히 끝나가지고. 다시 하죠, 그럴 거. 다음 언제든지 시간 계산을 하느라고. 다음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말려님. 모두가 행복한 방송이라고 한 거 누구야? 오빠 저 케이크 드실래요? 맞아. 내가 지금 케이크 넘어가겠니? 우희 작가님 그 MT 때 그 마피아? 뇌로 그 텔레파시로 맞춘 거였었잖아요. 영화 제목이었나? 이경영. 근데 이경영도 그런데 몇 번 맞추셨어요? 개미핥기야. 그걸 어떻게 이경영을 맞춘 거랑 개미핥기 맞춘 거. 아, 아니구나. 한 번씩 맞추신 거구나. 아니, 근데 우인이 계속 그랬어. 그 마피아를 읽는 게 아니라 마피아를 고른 사회자의 뇌를 읽고 마피아를 잡았어. 오히려 그게 더 중요했어요. 누굴 잡았지? 잡지 못했어. 말이 엄청 많아. 우이가 마피아였던 게 마지막이었지? 네, 최근에. 근데 내가 우이는 잡았잖아. 맞아. 우이는 마피아다라고 하고 죽었는데? 근데 딱 형이랑 나랑 똑같이 우이 꽂고, 그 다음에 꽂힌 게 아니라 펠레 꽂혀가지고, 우이랑 펠레 형이랑 무조건 딱 했는데. 펠레랑 나랑 한 번도 마피아가 안 됐어. 그래서 그 해설위원님이 되게 아쉬워했어요.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계속 안 시켜준다고. 막판에 내가 죄송하다고. 내가 죽여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해. 아, 피디님은 시작하자마자 나보고 홍진호라고. 아, 왜? 시민인데 마피아야. 한 3명 죽였어요. 맞아. 다 죽였어. 다 몰아가지고 죽였어, 시민인데. 거의 마피아랑 그 다를 게 없었죠. 웃겼어, 엄청. 문승이 형 연기도 했었는데, 마피아 게임 중에. 이러면 다 재미없어. 맞아. 그 때문에 100%다. 100%다. 나는 죽어서 시민인 걸 알고 있는데도 보면서 마피아 같이 연기를 하더라고. 포즈를 둬. 막 이거는 다 재미없어. 명배우처럼. 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포즈가 아니에요. 아, 빵스럽네. 사진을 하나 찍을게요. 아, 이거 특수령은 어떡하지? 침투부에서 마피아 게임 한번 할까요? 아, 좋습니다. 문 닫아. 한 두 명 더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자. 상품권. 자, 너 두 명 좋지. 두 분이 좀 앞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응. 하나, 둘, 셋. 오케이. 어이의 상품권. 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오늘 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그 잠 못 이루는 레전드. 오히려 대단하신 거죠. 뭐가 대단한 거야? 아니, 이제 한번 걸린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동안 했던 사람들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분들은 그 전에 굴욕을 한 번씩 당하는데 이제야 당하시니까. 그리고 속 시원했어. 속 시원. 야, 표정 너무 보이더라. 어? 이렇게 공격당하는 거 처음 봤어. 아, 맞다. 홍준호 씨 이거 보자. 아, 보자. 아, 감사합니다. 녹화 가지고. 아, 잘 됐습니다.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라스보다 더 고력 있네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봐요. 감사합니다.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만희 씨 들었어? 아, 맞다. 작가님. 작가님, 이리 오세요. 아, 너무 흥분하게 말하네. 이거. 저 뭐 하는 거야? 왜요? 이거. 아, 왜요? 저희 게스트로 오면 카카오 미니를 하나씩 드립니다. 아, 그래서 그 지숙님이 언박싱 그거 한 게 이거예요? 네. 아.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언박싱. 잘 쓰겠습니다. 아, 나도 해야 되나? 아니, 한번 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심심하시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또 불러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아,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털 고정으로. 아, 원래 털 고정이었지. 아, 올해 최대 구력입니다. 아파. 이제 읽혔어, 이제 오빠. 어, 정확하게 읽었어. 할 말이 없. 아, 이 제작진 표정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근데 도대체 진짜... 왜 처음 마피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 색 없는 색종이로 하라니까, 그냥. 아니, 색 없는 색종이를 하든, 검정색을 하든. 아니, 왜냐면 색종이를 제작진이 알고 있기 때문에 했을 때 제작진 표정이 너무 보여. 아니, 그건 승희 씨만 알아. 아니, 근데, 보여. 아까는 너무 보였어. 둘 다 막, 뭐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막 이렇게. 아니, 그건 뭐, 이만한식 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아니, 제작진도 모르는 게 우리가 게임할 때 재밌는 것 같아. 아니, 그럼 내가 이제 지시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면. 아니, 그거 계속 진짜 집중하면서 들어. 내가 지시어는 알 수 있잖아, 지시어는. 지시어는 알 수 있. 아, 다음 주에 한번 그렇게 해볼까? 지시어는 이분이. 언제쯤 하려고 시간 계산이나 특기가 선우 씨가 마피아에 걸렸을 때 예를 들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추하다 성재 오고 있거든. 남탓 오진다고. 아, 그니까 피디님이 알아야.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거... 컨트롤을. 나 진짜 오빠 뽑았을 때 야, 색 없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이게. 아, 진짜 너무 많이 걸리세요. 왜 나한테만 오는 걸까? 그냥 형이 못한 거다. 아, 최고. 일단 끓여주고. 혹시 치킨 더 드실 분? 이 치킨 많이 안 먹어가지고 한 개 모아볼까? 네, 이제. 야, 콜라 다 먹었지, 콜라를. 콜라도 다 먹었어. 콜라 주시. 어디 뺄게요?